청청 정말 대단한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 여자 연예인 최초로 음반, 드라마, 영화 세 개의 신인상을 거머쥔 분이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배드걸 국걸. 배드걸 국걸로 신인 가수상 수상했어요. 네. 그리고 2011년 드림하이로 드라마 신인상 수상했고, 네. 드디어 2012년 국민 첫사랑으로 영화 신인상 수상했습니다. 명대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촥 이 논밭도 있고 명대사 있잖아요. 저도 감명 깊게 봤던 그 명대사. 명대사 뭔데요? 오줌 말이요. 오줌 말이요? 예, 예. 오줌 말이요? 예, 예. 한번 해주세요. 어, 예. 가죠? 나 오줌 말이요. 형 씨 어딨어요? 병기 좀 갖다 주세요. 아, 왜 그렇게 받아주냐고. 옆에 이게 좀 예. 아, 자, 아 재밌네요. 예. 그것도 하나 축하할게. 우리 보라가. 보라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1위를 했습니다. 아이고! 1위를 했어요, 이제. 요즘 1위 누구예요? 나 혼자! 오늘 첫 대결! 대망의 1위 곡은 시스타! 우! 목 좀, 목 좀. 형이 목 좀, 목 좀. 자축이에요, 자축. 자축? 뭐예요, 이거? 어? 자, 누가? 네. 유튜브. 나? 뭐야, 뭐야? 와! 누가? 3일 뒤에 써니가 생일이래요. 제가 사실 그 선물은, 네. 네, 선물은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 뭐야? 네. 남자 게스트가 왔을 때 표정차가 가장 큰 멤버로 서니가 세계 챔피언이에요. 요즘 일교차만큼 컸어요.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써니 양 생일이기 때문에 어? 정말 대단한 특급 게스트 모셨습니다. 배우, 배우 아니면 가수? 배우. 예스. 왜 이렇게 좋아해? 만능 엔터테이너. 아, 너무 좋아요. 배우입니다. 만능 엔터테이너요. 대단한 분이 오세요. 이재훈 씨 아니에요? 이재훈 씨. 유아인 씨. 유아인 씨 그만하세요. 이민기 씨. 이민기 씨. 이민기 씨는 예 지금 1년 전부터 이민기 씨. 이민기 씨 좀 나오세요 좀. 예. 천명 오빠? 천명 오빠? 천명. 천명. 천정명. 천명 씨는. 천정명. 천정명. 덜컹했네요. 자 오늘의 특검 게스트 나와주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야 지민이 무슨 짓이야? 아니 아니 복장이랑 너무 안 맞아요. 아니 이걸 왜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살이 떨어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급 게스트 고현주씨입니다. 아 정말. 야. 아니 오늘 어떻게 이렇게 어쩌냐 이렇게 청춘불패. 네. 예. 사실은요 그 청춘불패에 제가 골프 팬이거든요. 와. 아, 고맙습니다. 예. 솔직히 네. 저 어저께 못 잤어요 잠을. 설레죠, 왜요? 설레죠. 굉장히 설레요 가지고. 누구 생각하면서? 아, 근데 이분들을 내가 내 눈으로 본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어저께 각방에서 잤습니다. 네? 아이고, 굳이 각방까지. 예. 왜 각방까지 예? 아니 그리고 오늘 어저께는 좀 각방 쓰고 싶어. 솔직히 오늘 악수하려고 했죠 오자마자. 예? 오자마자 악수하려고 했죠. 예, 뭐 악수. 아니 핸드크림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너무 이렇게 악수하세요. 네. 이거 봐봐. 너무 부드러워요.
핸드크림을 그렇게.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아까 타이밍을 놓치셔서. 아니, 신호도 했잖아. 네. 사실 근데 이게 보다 보면. 네네. 방송 보다 보면 애정이 더 가는 친구가 있을 텐데. 네. 아 물론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네. 근데 손가락 중에서는 엄지도 있는 거고, 엄지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네네. 가장 엄지, 중요한 네, 네. 엄지 누군가요? 저는 엄지. 뭐 다들 너무너무 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엄지 누구예요? 네. 요즘 대세 수지잖아요. 예. 네, 전 써니입니다. 아시는구나 어색함을. 우리 써니를 넘버원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네네. 항상 브라운관에서 봤던 써니의 무한 애교. 저희가 잠시만요. 30cm 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씨, 요 뒤로, 예원 씨 뒤로에서 공현지 씨가 예원아 좀 비켜주려면 써니가 비켜주시면 됩니다. 예, 예. 예원이는 무슨 가림판이에요? 자. 아, 너 볼래? 예원아? 예원아? 좀 비켜줄래? 엄마 왔어요! 야. 잠깐만, 이런 애교는 정말 어디다 대고. 역시! 역시! 예고편, 오케이! 예고편 나왔어요. 저희가 뒤에 그 상추도 심고, 양파도 심고, 감자도 심었잖아요. 그거를 같이 먹으려면 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 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은 모내기 특집도 함께 한대 외칠까요? 청추 불패! 자, 저희가 이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밭에 들어왔는데 의상이 이게 뭔가요? 의상이 완전 노비예요, 완전 노비. 아니, 저희 초대 손님 모셔놓고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계속 정장을 입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새로운 게 추노란 드라마 했을 때 제가 입었던 옷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효연 형은 잘못 표로 된 외국인 같잖아요. 배 잘못 깨워서. 예, 예, 예. 써니는 추석 특집 때 외국인 장기자랑 나온 며느리 같아요. 우리 시엄마가 밥솥 타고 됐어요. 아, 제가 의상도 입었으니까 옛날 이름이잖아요. 네네. 지금 의상이 써니라고 그러면 너무 이상하죠? 안 어울리고. 제가 그 추노에서 업복이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다 업복스럽게. 이름 많아요. 업복 사극에 보면 꼭 나오는 게 개똥이 나오죠. 개똥이 맞아. 갓난이 나옵니다. 갓난이. 갓난이. 개똥이는 내가 볼 때는 개똥이. 개똥 써니. 개똥 써니. 옛말입니다. 개똥 써니. 괜찮네요. 근데 이걸 붙이면 야야 개똥 써니. 아, 좋네요. 개똥선이. 그리고 효연이 같은 경우에는 껑녀, 애가 잘 꺾었는데 어떻게 이름 없나요? 껑녀죠. 껑녀. 껑녀. 자, 그리고요. 보라는 징징대니까 맨날 애기같이. 네. 간단하니. 간단하니. 간단보라. 수지가 지금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외에 양반 집안의 그 자제분이 좋아하는 양반이었는데 한순간에 집안에 몰락하면서 노비가 된 경우가 있어요. 국민, 그러니까 노비 첫사랑. 그렇죠. 노비 첫사랑도 있어요. 노차. 노비계의 여성들의 에이스의 이름이 늘상 언년입니다. 언년이 맞아. 언년이야? 맞아, 맞아, 맞아. 예원이 형. 예원 씨가 이제 운동할 때 뭐 이렇게 넣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 제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봉순이, 봉순이. 네, 열심히 했잖아. 봉순이. 그 뒤엔 누구야, 도대체? 아, 범공이. 그 뒤엔 누구야? 아니, 그 우리. 신영이, 신영이 어때요, 신영이? 신영 씨는 항상 이 친구는 배가 고파 있어요. 하여튼 다이어트. 공복이. 공복이 좋네요. 공복이. 잠깐만, 거기 왜 남자 이름이에요, 공복이? 전통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이름 있잖아요. 붐 씨 딱 생각났어요. 뭐야? 왕코. 자, 이름들 다 했죠? 자, 보라부터 누구죠? 간난이!
간난이 그리고 언니언니 언니언니 봉순이 봉순이 공복이 공복이 왕국분이에요. 왜 개똥순이 예 깡냐니 아쁘게 아 재밌네. 이름이 바뀌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야 개똥순이 자 그렇다면 말이죠 저희가 팀 나누기 대결 펼치는데요. 네. 앞에 보시면 하얀 상자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냥 분상자고 하나는 의자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 청천부의 깃발을 먼저 뽑는 사람이 오. 선택을 해주시고 앉아주셔야 됩니다. 이 두 분은 정말 라이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누구죠? 건뽕이 예원이 그리고 언니 수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이겨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긴 팀 진 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뽕순이 예원이 화이팅! 화이팅! 우리 좀 마음에 걸리네요. 준비! 쉬! 자 됐어요. 미라.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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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냐면 앞쪽에서 물이 튀겨가지고 감독님이 진짜 아, 진짜로 진짜 어? 보시죠. 저희 애를 들으십시오.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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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중간에 지지실 때 잠깐 노이즈가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죠 뭐. 네, 뭔가, 네. 뭔가 예원 씨 뒤로 검은 기운들이. 자, 준비 하나 더 가지고 시작. 됐어요. 어, 안 넣으세요. 안 넣어요. 다다다다 안 넣으세요. 다다다다다다. 잠깐만. 나 오디오가 또 문제라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는 뭐예요? 해봅시다. 자, 이랬거나 저랬거나 예원이가 일단 깃발을 먼저 뽑았기 때문에 네. 의자 선택권이 있습니다. 의자 선택권. 그래요. 의자는 또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예원 먼저 선택하세요. 자, 이거 왼쪽. 왼쪽. 자, 앞에 보시고 딱 앉았을 때 표정 어떤 표정 지을 거예요? 뱀파이어 같은 표정. 오, 네이먼, 네이먼. 하나, 둘, 시작. 셋. 역시 역시 지지난주 예. 뱀파이어 얘기 나오죠. 똑같은 표정 이영 씨. 도둑고야. 구한말 구한말.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외치면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네 하나 둘 셋. 네. 동원님 네이버 앉아. 있었어. 어, 야. 잠깐만요. 어느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로 마련돼. 아, 자기. 어, 정말 산산조각이 났네요. 산조각이 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원 양이 살아남고요. 드디어는 실패입니다. 와! 자, 계속해서 우리 개똥선이네. 아, 효요. 준비. 준비. 시. 아유, 정말. 방금 이 표정은 통아저씨가 했어요. 어떻게든 내려가.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봐봐. 통아저씨.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출발시킬 거예요. 준비, 두 분, 두 분 시작. 자, 자 출발. 됐어요. 자, 와, 문세훈 좋아. 앉았어. 자리 잡았어요. 아, 안 돼, 안 돼. 개똥살이 아니, 개똥살이가? 자, 자, 엉덩이 또. 아, 그러네요. 저 하나는 대놓고 의자라고 써있거든요. 의자. 하나, 둘, 셋, 선택. 의자. 의자. 출발. 아. 자, 그대로 뒤로 넘어가면 돼요. 번지, 시작, 세가. 오케이. 저 웃기려고 세게 했거든요. 시작 세게. 오케이.
꼬리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꼬리뼈 아작이 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원이 이긴 팀. 자, 지금 말이죠. 언년이와 개똥이가 한 팀이에요. 예, 네, 뽕순이랑 껑년이가 한 팀입니다. 느낌이 진흙 같아요. 현대 팀. 공복신형과 단남보라가. 지지수수가, 지지수수가. 하나, 둘, 셋! 엄마! 점프! 네, 이렇게 해서 공부기는 언년이 개똥이 팀이고요. 단남이가 썸녀인 봉수리 팀입니다. 아, 근데 잠깐만! 저 이 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키즈 팀이에요! 지금 3대째 수지 한 번만 듣고 있어. 어머니가 뭐야? 덩어리 빨리 와, 형님! 덩어리가 뭐야? 진짜 나를 겁주고 자, 계속해서 다음 대결은 공복! 이어서 토스! 좋습니다! 메인 이벤트! 남자 소개 대결! 토스! 토스! 빵! 예! 2012년 그가 왔다. 올려 올려. 노비 노비. 아주 죄송합니다. 정규 형. 그럼 얘기하는 거 왜 자꾸 입이 돌아가요. 정규. 형진 이런 거 있잖아요. 화이팅. 자 이제 본격적인 메인 이벤트 남자 노비 대결. 왕코 붐. 왕코. 갑자기 캐릭터 사이즈 업보. 자 이제 넘어갑시다. 네. 자. 메인 이벤트. 작전 있나요, 작전? 저는 이렇게 빨리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빨리 가요. 미친 듯이. 네네. 내가 왜 이렇게 막혔지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 이게 나이 차인가? 아. 별로 안 궁금해지네요. 보여드릴게요. 노비의 최후. 오. 잠시 후 상황 오~ 살짝 오디오로만 볼까요? 네네네. 보시죠. 원코, 부모, 오빠, 향진! 헤이! 준비해주고! 자, 깃발에는 나타샤 어르신께서 해주십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준비시라고 외쳐주세요. 준비! 준비! 시, 엄마! 시, 엄마! 자, 준비시, 엄마! 잠깐만요. 자, 타임!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현지 씨 물고기! 지금 이게 지금 첫 발이고 두 번째 발인데 우와 세 번째 발이었어. 대박. 이렇게 빨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간다고 했죠? 와 진짜. 공사인 볼트 공사인 볼트. 뭔가 평소에 다리 접어놓고 다니셨던 거예요. 준비해줘. 잠시만요. 나타샤 부탁해요. 준비 시작.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아,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제가 무슨 과중한 거에 눌린 듯한 느낌인데. 너무 비참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건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신영 씨. 네. 저는 이 물만 만나면 네. 다리 네 개가 돼요. 이거 보세요. 이게 다리 이렇게 네 개가 돼요. 앉아!
이게 팀은 누구죠? 이게 이게 팀은 저요. 강현, 효연, 봉순이야. 강남 보라. 싫어, 싫어. 진짜 싫은 거예요. 에? 진짜 싫은 거예요. 여러분. 왕코 보. 아, 좋습니다. 자, 이제 팀도 정해졌고요. 네. 본격적으로 보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미꾸라지를 노래를 풀어야 돼요. 네, 왜 풀어요, 언니? 미꾸라지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네. 미꾸라지의 그 배설물이 따로 태비를 안 써도 될 만큼. 네. 아, 비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네. 걸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네. 농약도 안 치고, 걸음도 필요 없고, 일석이조네요. 일석이조입니다. 깔아줍시다. 그냥 뿌리면 되잖아요. 아니요. 1대1 대결로 미꾸라지를 먼저 왼쪽, 오른쪽 양 팀이 옮겨서 더 많은 양의 미꾸라지를 잡는 팀이 이기는 팀입니다. <야. 웃음> 이맘때는 뭐겠어요? 우한벌칙! 아! 지면은 아세요? 우한벌칙? 비달순 선생님! 비달순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아, 하엑스프레이! 아! 아! 이거! 아! 아! 그리고 예원이는 저번에 수궁 때 보셨죠? 어... 우리네 아! 노량진 수산 아주머니 모습! 죽었지도 않습니다! 묘고에서 약한 게 우리 수지 양이 아닐까. 수지가 좀 약하죠. 약간... 네. 수지 손 보세요. 이거 뭐 한 번 잡으면 뭐 100마리 정도는 그냥. 그렇지요. 100마리가 300여개. 도둑고양이 보실래요? 도둑고양이? 도둑고양이고요. 쓰리. 우리네. 우리 동네에 있는 도둑고양이. 네. 쓰리, 투, 원. 고사이 욕심 생겼어요. 이럴 때는 그냥 했어야 된 타이밍. 아, 타이밍 아니었어요? 아까 걸로. 아까 걸로. 아까 걸로. 아까 걸로. 아, 욕심이 생겼어. 언제까지 살려줄 거야? 그냥, 사실은 그냥 버리고 어쩔 수 없어. 자, 오케이. 그럼 어쩔 수 없는 두 팀 갑니다. 네. 우리 예원, 봉순과 언연, 수지! 수지야, 파이팅! 시만으로 이겨. 지지 마! 아우! 개갱, 개갱. 두 분이 많이 피곤하신 거야. 피곤하고 살리다. 저도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나고 나고. 자, 버리고 하죠. 준비! 자! 봉순이 이겨라! 아니, 아니! 야, 여보라, 여보라! 잡아, 여보라! 여보라, 힘을 주라! 여보라, 던져! 야, 너 물을 뿌려! 야, 리스타! 영원아, 던져! 뭐해? 영원아, 저기 지금 안 들었는데! 던져봐, 영원아! 잘한다, 잘한다! 어, 수기! 오자 넘어서 뱀파이어 열받았다!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야, 수기야! 야! 마지막 가는 애 같아! 심청이 아닌가요? 심청이! 야, 심청이! 야, 지금 수봉사가 잡고 있어요! 심청이 일어났습니다! 자,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습니다! 10초 남았어요, 10초! 10! 10! 9! 8! 7! 6! 5! 4! 3! 한 명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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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청이 떨어졌어요. 나이가라 폭포! 나이가라 폭포! 야, 여기서 이걸 볼 줄이야! 우와, 나이가라 폭포야! 예! 전 지금 좀 땡겨! 아하! 야! 대단하네요. 지금 아직은 몰라요. 계속 대결을 펼치고 마지막에 승패가 알려집니다. 다음 주자, 저희 팀. 어, 누구 내보냅니까? 어, 나름 중간급 보스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신영 양. 신영 잡는 보라. 깐남이 나갔다! 와, 가슴겨! 가슴겨! 누구시죠? 아, 진짜까지. 그렇죠. 보라, 어. 어, 잘한다, 보라. 어, 정이 안 되겠어. 보라를 반이라도 해. 오, 잘한다, 잘한다. 어, 보라 좋아. 마보이
웃기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고. 뭐하는 거야 이게. 다시 한번 신영씨 보라팀은 보라팀이 이겼습니다. 자 신영씨 미꾸라지 처음 잡아봐요? 예. 압구정 20년 살았어요. 아니 저희는 사실 좀 걱정한 게 미꾸라지 또 바로 잡아서 드실까봐 사실 걱정을 했는데. 예. 아니 처음 잡아봐요? 아. 강남 여자. 아이고 야야야야야. 아직까지는 이긴 팀이 지금 유리합니다. 네. 이어지는 대결. 고고고 쇼! 거의 아비규합니다. 미꾸라지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미꾸라지 따귀를 한 다섯 방울 맞은 것 같아요. 저희 팀부터요. 뽁뽁이 팀. 뽁뽁이 팀. 3.9kg. 자, 바로 원코. 누르지 마요. 나 이렇게 높게. 에헤이. 오르마 아, 다 떼어부셔 진짜. 오르마 다 떼어부시고 한번 울어볼까 진짜. 울어볼까 야. 몇 킬로? 이겼어. 3킬로. 우승 기반. 엉뚱이 팀. 와 이거 진짜. 이날의 우승 기반 바로 왕코 뿜. 일단은 우리가 미끄러지를 풀어주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모래를 그렇죠. 시작합시다. 아, 미끄러지 푸는 거 우리가 풀 필요 없어요. 효연아. 자, 서현이가 뿌리면 되지 뭐. 자, 하나, 둘, 셋. 어제시고 홍해야, 어제시고 홍해야, 어제시고 홍해야, 홍해야. 잘 노는다, 홍해야. 다 뿌렸다, 다 뿌렸다. 야, 피곤하지? 안녕? 안 피곤해? 네. 넌 젊다, 진짜. 난 젊으니까요. 10대여서 틀려. 오빠. 어복 오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빠 후회하진 않죠? 어, 후회하진 않아요. 끝까지 않아. 같은 마음이라고 오빠 얘기했잖아요. 예, 예. 어, 여기 아이돌 초원이다, 집이다. 아이돌 초원. 이게 그럼 자라서 이게 쌀이 되고 벼가 되는 거예요? 그 벼가 되고 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를 팔에서 떼시면 돼요, 이 목판을. 응. 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한 3개에서 4개씩. 경상도 사투리로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엄지와 금지. 엄지와 금지. 금지를 살짝 집어주시고. 네. 요렇게. 살포시 집어넣고 한번 풀어주고 이 정도 살포시 집어주고 살포시 16배속으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자, 요 정도 요 정도만 하면 알아서 다 잘 크고 미꾸라지들이 알아서 벌레를 또 먹어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저 아직 모르겠어요. 좀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좀 요 한 줄만 쭉 한번 가볼까요, 수진 씨? 그럴까요? 네, 네, 우리 수지가 또 나를 도와줬네. 자, 수지야,
엄지와 검지. 엄지와 검지. 엄지와 검지. 아, 뭐라 요 정도 적다 싶을 만큼 자 한 뼘 차이로 가시면 돼요. 한 뼘 차이로 가시면 돼요. 뼘 차이로 심해주면은 수지야 이제 이해됐지? 네. 자 그럼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자 일자로 쭉 서서 일자로 이렇게 뜯어서 이거를 저기다 이렇게 보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아 적당선에 그냥 자기 줄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한 요 정도 요 정도. 어떻게 해, 여기 이 정도? 적다 싶을 정도. 오케이. 어? 지영이다. 지영이다. 지영. 어! 야 너 어디 갔어? 지영아 와 빨리. 오랜만이야. 어? 이게 뭐야? 지영이가 아주. 응. 와 지영아. 아이고. 지영아. 네. 어느 팀 가고 싶어? 지영이는 우리 팀 와야 됩니다. 지영이는 우리 팀 와야 됩니다. 아, 우리 팀 와. 지영이는 우리 팀 와야 돼. 지영아 나 언니 좀 살려줘. 왜? 언니 여 팀에 같이 있어. 예! 예! 지영이 우리 팀! 예! 가라! 가라! 자, 제 거 맞춰가지고 일렬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많이 나갔네. 어, 맞아, 맞아. 고라버지가 잘하네. 야, 그래도 여기 멀리서 봤는데 약간 있어 보여. 그래, 여기 봐봐. 우리 얼마나 잘했는데. 여기 진짜 이쁘다, 우리. 진짜 이쁘겠어. 야, 수지 이쁘다, 수지 이뻐. 근데 이거 언제 다 해요? 그러게, 우리 언제 다 해? 이런 거 우리 기계로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기계로 하고 싶어? 네! 기계로 하고 싶어? 네! 네. 여러분, 우측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우측. 와! 이야, 이야, 이야. 이야한 게요. 실질적으로. 아, 이거예요. 대부도에서 하는 스타일로 합시다. 리얼로 음촌에서 이한기 운전하고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네. 팀에게 이한기를 드릴게요. 예? 네? 근데 그냥 드릴 순 없고. 자, 지금 앞에 보시면 뭐 간혹 이게 머리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씩은 보이네요. 네, 이게 과연 제 자신의 어떤 의도인지도 파악을 하시고 네. 릴레이로 갑니다. 붐팀이랑 뭐 우리 팀이랑 같이 출발해. 같이 출발해서 찾고 시동 걸고 안 되면 다음 사람 터치. 손 터치. 계속 리네로 갑니다. 찾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누구부터 내보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지영지영 강지영. 이겼어요? 아직 나가지 마요. 발 들어놔요. 보라. 저희는 보라. 럭키 걸. 나 혼자 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시동 건 팀은 3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진 팀은 나머지 이한기가 못한 부분까지 다 일일이 소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동 걸고 싶다. 걸고 싶다. 준비. 시만을. 성공하지 마요. 한마디 해줘. 시작. 파이팅.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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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만어 만어. 잘 봐. 좋아. 하나 뽑아. 하나 뽑아. 좋아. 가. 가? 어 가. 빨리. 역시 지영이 좋아. 아니야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반대로 반대로. 안 돼 제발. 지영이 제발. 어. 어. 에이. 나. 안 돼. 아니야. 아 누구도 같이 일로 와 일로 와. 지영아 그다음. 어. 언니가 나와. 누구야 어디 있어. 제가 오케이. 아니야? 내가 하려는 게 어? 안 됐어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디 가실까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가! 왔어, 됐어. 안 되냐? 아 뭐야? 수지야! 아 오빠! 언니! 언니! 언니 못 생겼어. 언니 언니 들어갔는데?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언니 언니.
한번 해. 나도 저기 필요해. 대박. 예원아, 예원아. 이거 아니야? 해봐, 해봐, 빨리 해봐. 들어봐. 씨예요. 이 양기 씨. 국민 좋다. 양기. 어떤 저쪽으로 갈 거죠? 양기 씨. 양기야. 농법 심한 농법. 심한 농법으로. 아 그게 언제나 돼요? 와 그렇게 하면 돼요? 오, 신기하다. 진짜 빠는. 야 진짜 신기해. 빨리 와봐. 우와. 야, 끝장나. 야, 끝장나. 와, 완전 신기해. 아, 예원 언니가 왜 안 미워요? 아, 나 몰라요. 기다려볼게요. 맞아. 뭐, 이식이 있어요? 드디어 패닉 상태가 왔어. 나나나. 미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거 심어놨는데.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없어 없어. 어떻게 해요? 이걸 내려. 아 이거 올려. 올려 여기까지 이 양을. 되고 있어? 어, 맞아야 돼. 야, 얼마만에 이겨보는 거냐? 배 안 고파요? 고파요! 효연이가 그
춤바람이 나가지고 네. 서울 청년이랑 바람 나가지고 에헤이. 갔어요. 밥도 못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좀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들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그렇죠. 네. 여기 세탁 먹어야 되잖아요. 뭐 드시고 싶어요? 우리 지금 오늘 게스트 이제 챙겨줍시다. 그렇죠. 네. 제가 게스트였던가요? 네. 아니 게스트가 무슨 뜻이죠? 아이고 애매하게 여기다 집어넣고. 지금 근제적으로 흙에 막 다 묻어있는데 지금 이게 유치원 때문에 이렇게 흙을 안 묻힌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뭐 먹고 싶냐고요? 제가 이제 챙겨드릴게요. 게스트. 이제부터 저희가 네. 공영진을 챙기시다! 챙기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농촌에 나서 새참의 꽃은 잔치국수죠. 그렇죠! 해서 여러분들 자축해 보시면 짬뽕다! 정말 모내기 할 때 새참으로 먹는 음식 베스트 1입니다. 네네. 바로 비빔국수! 근데 오늘은요 팀전이. 그럼요. 팀원 중에 한 명이 비빔국수를 선택이 되면 네. 다 비빔국수를 먹을 수 있어요. 오예! 콜콜.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 오셨으니까 대우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선택 가십니다. 첫 번째 저 괜찮은데 괜찮아요. 떡이 공양진 갑니다. 공양진. 그는 왜 여기 와서 장독대를 만지는 거?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기회를 느끼고 있었다. 정말 정말 드라마를 하셔도 되는데 가요. 4번입니다. 4번. 제가 생일이 4월 10일이거든요. 오! 4월입니다. 다행히 지났네. 3, 2, 1, 포인트 차단! 오픈! 약해서 약했어. 뒤 맞았어요. 뒤 뚜껑! 뚜껑인데! 괜찮아! 왕인자! 보라, 출발! 보라, 출발! 자, 보라, 갑시다. 비빔국수, 가자! 소금 나왔으면 좋겠다, 먹고 싶다. 보라야, 진짜 먹고 싶다. 가자. 소금! 보라! 소금! 소금! 간다, 간다. 아, 왔어. 2번! 보라 왔어. 2번! 그렇지. 2번 선택! 절대 피하면 안 되고요. 그럼 이제 이왕 맞을 거 이쪽에서 시골 가면 항상 그런 친구들 있잖아. 얼라래 얼라래 CF예요 CF. 3, 2, 1 카메라 돌았어. 라라리리라리로 자, 저 속은 스폰지로도 있어요. 네. 마음껏 여러분 찾아봐. 예뻐요. 저희 팀은요, 바로! 네. 10번! 수지! 수지! 수지, 생각했지? 전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부르는 곳으로 가죠. 자. 좋아! 누가 불렀어요? 나기래! 부르는 곳으로. 걔 불렀어? 내가 불렀어. 1, 오픈! 오픈! 그때 정말 평생 듣도 보다 못한 욕들을 많이 드셔가지고 선글라스를 끼었어요. 예, 예. 근데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처음에 소문 들었던 그분입니다. 자, 여러분. 동일반대입니다. 그분이에요. 부샤카라카. 부샤카라카. 그러니까, 어머. 부샤카라카. 선생!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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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졌어요. 하나, 둘, 셋! 비빔국수! 비빔국수!
괜찮아. 자, 그러면 맞아. 바로 야원 갑니다. 출발. 알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동생하죠. 동생 하나요, 이 양반아. 아니 먼저 하고 우리 거 왔잖아요. 이 양반이 아니야. 이 양반이.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장난해요? 배우 해드렸잖아요. 네, 다시 해드렸어요. 네네. 자, 두 분. 예. 출발. 해주세요. 오! 철로 가. 눈치 빠르네. 아, 왜냐면 제가 아까 들썩들썩 했단 말이야. 아니, 바람 때문에 바람 거예요. 아닌 것 같아. 어, 간지러. 저기 머리 긁지 마시고 모자 쓰세요. 아, 모자 쓰다가 원래 벗으면 간지러워요.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자기 신분을 다 해요, 방송이. 아니, 나 해도 돼? 나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이, 몰라! 먹어 주세요! 이게, 막간다, 막간!
방금 끓인 육수를 그냥 뜨거워 죽는데. 육수도 마지막 원하고 막걸리 걸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끝낼게요. 저희 배불러요. 아니요,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맞는데. 아, 진짜 재밌겠다. 우리가 들어가래요. 우리가 뭐 하면 진짜 잘 때릴 수 있어. 지식수 다섯 명만 들어가고 하나는 상품 놓고 네. 매니저분들이나 누가 와가지고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 팀을 선정을 할게요. 네. 저 언니 할래요. 우리 팀을 여기서 보죠. 저도 그럼요. 한번 여기. 선생님 됐어요. 일로 오세요. 선생님 일로 오세요. 오세요. 자 이제 신현아. 우리 팀 모르는데. 우리 팀. 좀 앉으시죠. 앉으시죠. 분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해줘야 돼요. 아바타, 제발 아바타. 부탁입니다. 잘해주셔야 돼요.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왔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양이 친구 청도 옥심이라고 합니다.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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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팀 김상수라고 합니다. 와! 우리 팀! 우리 팀! 아, 좋아요. 동신호금 이남재입니다. 자동인가봐요. 이렇게 손 나가니까 쫙 오래. 어,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미세이 수지 매니저 김태형입니다. 예! 아니, 그리고 미국 이름이 있습니다. 어. 미국 이름을 먼저 얘기해주세요. 에드워드. 고향은 어디세요? 에드워드. 고향은 에드워드님. 네. 에드워드님. 청천불패 작가 이수입니다. 아, 잠시만요. 허공 마이크를 이렇게 쓰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슈퍼스타 김신영 매니저입니다. 망원경 이민입니다. 자, 이제 등을 돌으시고 저쪽 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쪽 가려주세요. 우리 스태프분들 여기 가려주세요. 다 물. 좋아. 한 손에 소금 쥐고 한 손에 물 들고 착착착. 동시에. 이게 천천히 뿌리면은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 바가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뿌려야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뿌려. 그리고 한 손에 소금 물에다가 지금 호수 하나씩을 다. 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돌아주시고요. 저 바구니에 있는 표가 있습니다. 빨리 네. 뽑아서 보풀목에요. 네. 자, 순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순서 정해져 있어요. 자, 순서 정해져 있어요. 자, 본인이 뽑힌 데 가서 서 계십시오. 자, 4번이네요. 자, 가세요. 본인이 뽑힌 곳에 가주시고요. 4번. 자, 6번부터.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야. 소금을 안 열어! 좋습니다. 자, 옥심! 3! 앉아 있어. 가만. 아, 좋다. 좋다. 앞으로 좋다. 넣어야지 앞으로. 야, 너 어디 가? 어디 갖고 있었어? 아, 야, 괜찮아. Oh!
자, 이제 50대 50입니다. 자, 두 분 동시에 할게요. 50 동시죠. 열겠습니다. 네. 3, 2, 1, 오픈! 야! 야! 우리 배우 공연 씨 만났는데 이제 밤이 연이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서운하네요. 왜요? 진짜? 아, 헤어지기가 서운해요. 그러니까요? 아~ 네?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예? 다음 주요. 나는 그냥 놀고 먹니? 아니 아까 오프닝 때는 예, 예. 오늘 너무 기대된다고 그렇다고 예. 하셨는데 예, 예. 하여튼 끝날 때는 빨리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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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네. 진짜요? 이 옷은 빨리 벗고 싶네요. 다음 주에 공영진 씨 더욱더 활약하는 모습. 저기요! 자, 공영진 씨, 고정!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되게 훈훈해요. 오늘 컨디션 짱. 건강이 최고인데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가 원래 안 왔는데. 와, 지금! 입질이 계속 뚝뚝뚝 오십니다. 예. 오늘 손님이 없었어요. 오늘 손님이 없었어요. 앉아 계시면 돼요. 일단 앉으시고요. 자,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네, 네. 몰라. 자, 엇보기와 갓난이의 벌칙입니다. 자, 제가 매주 해본 결과 그냥 잠깐이면 돼요. 나 예쁘게 좀 나오겠는데. 여기 좀 해야 돼요. 제가 유인 좀 할게요. 오빠. 쳐다보면 안 돼요. 자, 앞만 보셔야 돼. 집 좋아한대. 집. 썸이 집 프라디. 먹었어. 먹었어. 프라디. 집 먹었어. 먹었어. 집 먹고 있어. 아, 제발. 자, 이제 보라 주제 좀 갈게요. 보라 씨. 네, 네. 선생님 다 드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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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청춘불패를 더 사랑할 것 같고요. 와~ 그리고 집에서 또 굉장히 소리 없이 응원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기분 너무너무 좋았고 재밌었고 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 다 제 후배들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를 빛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고 제가 아까 사실 중간중간에 우리 신영 씨하고 또 우리 지영 양하고 또 수지 양하고 이렇게 게임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정말로 너무너무 티 없이 해맑게 즐겁게 게임을 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정말 그렇게 놀고 싶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자기의 꿈과 목표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류의 열풍의 주역들이고 그리고 또 K-POP의 선두 주자들이잖아요. 네. 정말 이 어린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국격을 높이고 어떤 정치인들 경제인들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침을 하시고 기침도 하시고 근데 정말로 이 나라의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잘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후배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건강하게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들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어? 오빠? 야, 효연아 너 오빠 없잖아. 우리. 먹었잖아. 많을 것 같은데 실속이 없는 것 같아. 실속이 없는 것 같아.